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고 오늘은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피자는 이제 불고기 피자. 아, 맛있겠죠? 맛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불고기 피자고 요거는 이제 피클이고요. 그리고 오, 아, 피클 국물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콜라.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근황이나 뭐 이런 토크를 하는 걸로. 아, 이제 그 감기가 다 나섰어요. 저번 주까지는 감기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몸이 좀안 좋았어요. 일단 하나 먹으면 되겠다. 뭐 하나 먹으면서. 아우, 짜잔, 맛있겠죠? 여기 좀 밝아서 맛있겠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정리하면서. 내가 펩시 좋아하는데, 펩시 사러 왔다 갔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피자 가게에서 다 같이 샀어요. 예, 네, 떡볶이 가게 하던 사람이고, 이제 천천히 이제 근황을 얘기하자면은,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맞네. 아, 이형 그것도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할게. 9월 1일 날 가게를 팔았어. 가게를 팔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면서, 근데 방송 그냥, 뭐막 본격적으로 먹방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취미로 그냥, 먹방이나 할까 하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세팅을 하는데, 창업하기 전에는 참잘 됐던 컴퓨터가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 좀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고쳤는데, 아니 이거 고치면 저게 문제고 저거 고치면 저게 문제고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짠하잖아. 그냥 계속 고치다가 나중에 좀 자포자기해졌어. 그래가지고 아유 넘어진 줄 아네. 그냥 컴퓨터 그냥 뭐 동영상 보고 막 그럴 정도만 그냥 대충 세팅해놓고 그냥 드라마 봤어요. 밀린 드라마 좀 짠하니까. 드라마 보면서 이제 조금씩 고쳤지. 매일매일 조금씩 밀린 드라마 영화 막 그런 거 보다가. 그러고 이제 천천히 고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방송해야지 했는데 감기 걸린 거야.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저번 주에서 금요일 날좀 감기 기운이 좀 많이 나아져서 했는데, 그것도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완전 새로 한건 아니고,
뭐 SSD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안 하면은 고사양은 필요 없죠. 갑자기 쉬니까 좀 긴장이 풀리면서, 게다가 이제 환절기니까 몸이 갑자기 아팠나봐요. 환절기에 좀 몸이 약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고생 많이 했지.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원래 이렇게 막 감기 자주 걸리고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몸이 별로 안 아픈 그런 좀 몸 튼튼한 사이인데,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좀 한 일주일 고생했네요. 많이 아팠어요. 막 콧물 계속 나고 막 목도 아프고. 어쨌든 난 더운데 덥더라고. 떡볶이 아직 파나요? 가게 팔았다니까. 본격적인 먹방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냥 먹방 하고 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어떻게 할지. 가게를 다시 구할지 아니면 뭐 취직을 할지 아니면 이제 뭐 먹방을 할지 고민 중. 여러가지로. 아, 이형 땡칠이야. 어?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이제 좀 그때처럼 이 형이 보던 그때처럼 참 정말 좋은 시청자분들만 있을 때는 침묵해도 참 좋았는데, 근데 꼭 한두 명이 물을 흐려가지고 그냥 침묵 안 하려고. 그냥 아이 피자라고. 시장에 있는 피자. 아, 저 이영 군이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방송 처음 켰을 때도 처음 켰을 때 딱 한 순간 들어왔어요. 그랬던 시청자 오랜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싱크가 약간 한 0.5초 정도 늘게요. 0.5초 정도.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그때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그때가 아마 처음에 켰을 때 한 5살인가? 방송하다가 일이 바빠져갖고 그때 방송 접었다가 다시 했다가 뭐 그랬는데. 창동 쪽 사시나요? 아니 저는 수유 쪽 살고요. 그동안 뭐 하시나요? 네, 바빴습니다. 요즘도 유튜브에 틈틈이 먹으면. 아 그래 감사합니다. 피자앤콜라 아니요. 아니요. 아이피자라고 시장 우동은 시장에 있는 피자. 중계동 합니다. 어 그래요? 둘만 봤습니다. 지금도 둘만 보면 되겠네. 동생이 먹방 잠 안 올 때 틀면 꿀잠. 유튜브에 있으니까 먹방은. 그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나는 바빴죠. 나는 몸도 아프고 막. 아이고. 하여튼 지금은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원래는 조곤조곤 말씀하는 맛있게 드는 잠 자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한 거, 녹화한 거 유튜브에 올릴게요. 흉가 계획 있나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그랬어. 베개를 이제 접으면서 방 하나를 구해서 이제 유리 먹방을 하자. 그리고 이제 흉가체험 같은 경우도 저희 고노무통이 차가 있어요. 말디브 이제 그거 타고 가자. 흉가체험도 한번 가자 그랬는데 아까 말했잖아 내가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컴퓨터도 계속 문제고 몸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좀 짜놨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 거지. 응? 가게를 구하냐, 응? 취직을 하냐, 방송을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지. 응. 떡볶이에 대고,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면 요리 먹방 같은 거는 뭐 내가 혼자 살면은 그냥 한 달 정도 요리 먹방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러면 되잖아. 근데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지고 요리 먹방 할 뭐 그런 공간도 없고 이제 방을 하나 구해서 하면은 좋긴 한데 만약 안 됐을 때 이제 방을 빼야 되는데 방이 바로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민인 거지. 다른 고민 없고. 집에서 간단하게 먹방 이런 건 할 수 있긴 한데 부모님 좀 눈치도 보이고 방이 좁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냄새 장난 방에 어우 냄새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만수윤아는 펜가입 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응? 펜가입 하면 대답할게. 저 완소윤아가 자기는 인터넷에 돈을 안 쓴대요. 근데 퀵뷰는 사고 펜가입은 안 돼. 응? 퀵뷰는 뭐 어떻게 생긴 건가. 맛있다. 오래간만에 먹으면 맛있네요. 그야. 몇 년 만에 뵙는 건지. 네, 반갑습니다. 아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 뭔 소리야? 아. 어쨌든 뭐 선물 받든 안든 펜가입이나 좀 해. 응? 100개를 쏘라 했어. 뭐 1000개를 쏘라 했어.
한 개만 싸도 팽가이던데. 하여튼 주말에 쉬면서 그 범죄의 여왕 그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유명한 배우 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닌데 스토리가 되게 좀 참신했어. 모든 사건이 수도스에서 시작한다는 게 되게 참신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수도스에서.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범죄 여왕이라는 그 영화가 지방에서 이제 미용실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고 그 아주머니가 사부꽃이 준비하는 아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수도세가 1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놀라잖아요. 응? 그 미용실에서 막 그렇게 막 물 많이 써도 한 달에 5만 원 나올까 말까인데 100 얼마 나왔냐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근데 그 아들은 그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보는 봐야 되는데 얼마 며칠 안 남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냥 따지고 싶으니까 그거 돈 내고 그냥 말자고. 근데 또 어머니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나. 그래서 이제 직접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막 알아보는 과정인데 유명한 배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 연기들도 다 되게 잘하고 되게 진짜 재밌게 봤어. 나는 발령기가 한 명도 없어요. 연기 구멍이 없었어. 네이버 평점도 8점 넘어요. 네이버 영화 평점 8점 넘으면 괜찮더라고. 웬만해서는. 그리고 이제 고스트바스터즈 그것도 봤는데 그거는 좀 웃기 그것도 좀 웃기더라고. 그건 좀 약반 영화. 거기에 유명 배우가 그 토르 있죠. 토르 그 남자 나오는데 그 남자가 약간 좀 약간 바보로 나와 역할이. 근데 이제 의외의 이제 모습인데 연기 잘하던데 재밌던데. 대박. 예. 네. 오래간만이에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먹방보다, 장사방송만보다, 이 카메라인 걸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네. 예, 그죠? 나도 오랜만이야, 나도. 근데 저번주 금요일날 했어요. 저번주 금요일날. 근데 금요일날은 좀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그냥, 아,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방송이 꺼질 수가 있어요. 아까 테스트는 되게 많이 했는데, 중간에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 옛날 끝났지, 옛날에. 옛날 끝났죠. 언제 끝났는데.
끝난 지 한 2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컴퓨터가 위급하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쪽 문제 같아. 이제 내가 사운드 카드를 두 개를 쓰는데 내장형 사운드 카드를 스테레오믹스로 잡았는데 그게 되게 잘 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로 하니까 오디오 장치 뭐 어쩌고저쩌고 방송이 튕기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다른 사운드 카드, 따로 추가로 장착한 사운드 카드로 지금 스테레오에서 잡고 하는데. 그래도 튕기면은 뭐. 그래도 튕기면 내 컴퓨터 문제고. 근데, 다른 거 있잖아요. 방송 말고 다른 걸로는 스테레오에서 다 잘 잡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만 그래, 아프리카만. 동순형 윙떡 장사 오늘 안 해요. 가게 판 지가 언젠데, 뒷북이에요. 2010년도랑 바뀐 게 없네요. 안 늙어. 예, 나는 안 늙어. 생체 시계가 멈춰버렸어. 방부제 드셨나? 근데, 그 2012년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은 비비를 발랐어. 그때는 비비 안 발랐는데. 지금은 비비를 발랐어. 사이펀. 아, 사이펀 접은 지가 언젠데.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 2010년도부터, 아니, 2014? 그때까지는 뭐 비비 안 발랐는데. 그때까지 이제 조명만 켰는데, 조명만. 아, 조명 안 켰다가 켰다. 안 켤 때 있고, 켤 때 있고, 있다. 지금은 이제, 비비도 바르고, 조명도 켜고. 클렌징 오일까지 샀다니까, 클렌징 오일까지. 비비를 잘 지우기 위해서. 한 60급 정도 됐을걸요? 아! 모른다? 나 그때 말도 안 되게 정지 먹은 거? 그랬자 하나 좋은데. 나이 들면서 몸은 아닙니다요. 글쎄, 나는 운동을 좀 오래 해가지고. 몸이, 관절이 좀 아프던데. 무릎 막 이런데. 관절이 좀 아프냐, 관절이. 근육보다는 관절 쪽이. 나이 드니까. 근데, 아, 여기 목 이런데. 이런 데가 좀 아프긴 한데. 근데 그래도, 밤에는 생산하니까, 아직 뭐, 밤에는 뭐, 20 대짜리 별 차 없는데, 밤에는. 그 힘을 쓸 데가 없어서 그렇지. 여자가 없으니까. 밤마다 그냥 아주 그냥. 떡볶이 아니야. 그 가게 팔았다니까. 9월 1일 날 딱 팔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고 이제 9월 1일 끝났지. 아, 후지엄님 반갑습니다. 아, 먹방 전설까지야. 맛있네. 관뒀어. 아, 장사 관뒀다고. 몇 번 만에. 이제 무슨 사업하냐? 그러니까 그게 고민 중이라니까 지금 뭐 할지.
자세한 내용은 내가 이거 녹화 끝나면 또 유튜브에 올리니까는 유튜브로 보세요. 그럼 처음에 시작부터 내 근황부터 막 이런 거 되게 자세히 써있어. 내가 자세히 말해, 내가. 맛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모르나?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다는데? 우리나라 치킨집이. 근데 또, 치킨은 사실 먹기도 편하고, 그죠? 맛있고. 그러니까 주문해서 딱 먹기도 되게 좋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주식으로 먹기 안 좋으면. 그러니까, 되게 음식이 되게 괜찮아요, 치킨이. 배달하기도 되게 좋고, 편하고, 포장하기도 막, 국물 흐르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 어? 양념치킨 한다고 해도 막, 짬뽕처럼 막 국물 줄줄 흐르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윙떡볶이 감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정말 궁금해서요. 아, 그거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 유튜브 보면요. 저번주 금요일날 치킨 먹방 했는데 그거 보시면 아주 자세히 그 제가 설명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김톰슨 검색. 내가 옛날에는 자영업 이런 거 나도 자영업 그 창업하기 전에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모를 때도 있었잖아. 내가 모를 때가 있었잖아,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를 때가 생각나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또 내가 이제 또 전공도 외식 경영이고. 외식 경영으로 이제 어? 학사가 아니라 석사까지 땄어. 물론 석사 이제 경영학 석사인데 MBA 석사인데 논문도 썼거든요. 학사도 이제 경영인데 이제 세부 이제 전공은 이제 외식 경영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 나름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좀 알려주려고 막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막. 또 뭐야 막 방송으로든 뭐 내가 가게 할 때 가게로 와서 이제 물어보든 또 인터넷상으로도 막 했거든요. 근데 그냥 공짜로 알려주니까는 별거 아닌 줄 알더라고. 그 알아내는 과정이 진짜 힘들잖아요. 물론 딱 말해주면은 막 마술도 비법이 되게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그 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막 별거 아닌 마술도 10년 넘게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그냥 공짜로 내가 알려주니까 별거 아닌 줄 알더라고. 그리고 막 카페 같은 데다가도 내가 막 그런 거 막 창업에 도움될 만한 글을 많이 올리고 인터넷 카페에다가도 내가 막 그런 거 올리고 했거든요. 그냥 막 창업에 되게 도움되는 막 그 글들. 근데 그게 막 되게 막 뭐지? 별거 아닌 걸로 막 시비 걸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떡볶이 소스를 내가 직접 만드는데, 그 소스를 개발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을 썼어요. 내가 마음에 들게 한 게 한 그래도 1년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막 또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 아, 그래요? 그럼 1년 넘게 매일매일 떡볶이를 끓이셨나요? 막 이러면서 막, 살살 비양되면서 막 시비 걸더라고. 자기는 못하니까 막 그러는 건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나가지고 이제는 창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말을 잘 안 해. 하여튼 아 또 튕기네 이거. 아 반갑고요. 또 튕기네.
그러면 이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문제인가? 오디오 장치라고 했는데 내가 사운드 카드 다 테스트 해봤고 마이크도 문제 없고 근데 왜 튕길까? 조금만 팝업창이 떠요. 오디오 장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또 그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사운드 카드나 뭐 비디오 장치 뭐 이런 게 문제일 거래요. 드라이버 충돌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도 내가 사운드 카드 두개 쓰는데 둘다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드라이버 업데이트 했고. 그럼 이제 그래픽 카드 문제인데. 사운드 카드 문제 아니면 그래픽 카드 문제일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픽 카드도 드라이버 업데이트 했는데. 유재 방송 다시 하시는 건가? 고민 중, 고민 중. 다시 막 계속 할지, 안 할지. 창업을 다시 할지. 아니, 가게를 다시 구해서 할지. 윈도우 민 거야, 이거. 윈도우 민 거야. 한번 싹민 거야. 근데 세번 밀었어, 한세 번. 동일 중 아니야? 밀기 전에 그때 안 그랬거든요? 잘 되는 컴퓨터였어. 싹다 밀고 다다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이러네. 다시 밀어야 되나? 아, 그냥 오늘 한번 다시 밀어볼까? 밀어, 세번민 건데, 이거. 떡볶이 어디 갔어? 팔았어, 팔았어. 윈도우 업데이트 했죠, 당연히. 아, 윈도우 업데이트 된 건가? 네, 그 김인님한테는 그때 말하지 않았나? 그게 팔렸다고. 배우다. 아, 감사합니다. 보안, 아, 그래서 그런가? 그렇다고 업데이트 안할 수는 없잖아. 보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 아프리카 운영자가 원격으로 한번 봐주겠대요. 11시부터 뭐 6시 사이?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어. 아, 그래? 아, 근데 김민님한테 말한 것 같은데 그때 가게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9월 1일 이후부터는 방송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도 업데이트 한 말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에이. 한 30분? 20분, 30분 되면은 바로 그러네. 아, 그래요? 아, 좀 짜나네. 네,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인상 쓰시는 거고요. 아니, 제가 방송이 자꾸 튕겨서 좀 짜증나가지고. 짜증나서, 아, 짜증나, 뭐 이런 표정? 붙네요. 자꾸 튕겨서 붙네요. 근데 이 아프리카만 그래. 딴 데는 안 그래. 그게 웃긴 거야.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본인은 몇 살이에요? 본인은 드로잉 본인부터 얘기해봐. 아, 뒤도수를 걸어도 유명한 BJ한테 걸겠지. 지금 뭐 한 20명도 안 되는데. 20살인데, 아, 그래요? 아, 눈의 양치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게 맞추고 돌아왔나봐요. 가게 팔았다니까요? 아, 수박수박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평가에 감사. 너무 자주 튕기시니까 누가 해코지 하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해코지를 해도 유명한 BJ 안타겠지. 유명한 BJ. 뭔가 잘생긴.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일 하시는 건가요? 고민 중이라니까. 무슨 일 할지. 다시 먹방 하시는 건가요? 고민 중이에요. 다시 먹방을 할지, 가게를 다시 구할지, 취직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 코스점도 하고 잘생겨.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실물 인증 됐어요. 나 가게 할 때 사람들 많이 왔잖아. 전화데이트. 전화데이트.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한 판 다 먹었다.
먹방의 최적급.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용조용 먹는 먹방이 없죠. 그냥.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별로 없었지. 아랍모자 썼을 땐 인기 많았는데, 아랍모자 벗고 조금 이때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지. 그러다가 이제 흉가 체험으로 대박 나가지고. 뭐 그랬던. 몇 살이세요? 30대, 30대. 나이 많아요. 그나저나 방송하다가 중간에 튕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컴퓨터 이상해가지고 계속 한 30분 한 번씩 튕기네. 맨날 방송 들으면 잠만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맞아. 녹방 할 땐 또 안 그래, 녹방. 그 내 파일로 녹방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그래. 그건 또 잘 돼요, 안 튕겨. 예. 좀 짠아지고. 흉가처럼 그거, 한 해결된 그거는 좀 짠아지고. 핵을 좀 그만 그었으면 좋겠어, 이제. 꼬시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이에요. 굉장히. 내가 서른 살 때는 지하철에 앉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수능 봤니? 이래 나한테. 아줌마 저 서른이. 아우 죄송해요. 그 수능 본 날인가 봐 그날. 텍사스에서 꽂혀갈 것 같아요. 도봉구에서 떡볶이 집 했지, 도봉구에서. 지금은 가게 팔았고. 어쨌든 오늘은 방송 끄면은 그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ATI 있어, ATI 그래픽카드를. 그거 한번 업데이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괄 업데이트. 아, 나는 일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토박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충청도고,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토박이에요. 와, 배부르다. 녹방이야, 녹방. 아, 그냥.
녹 아님, 녹방이에요, 생방이에요, 맨날. 녹방이야, 녹방. 맨날 분식 방송에 남편으로, 예. 그러게요. 근데 완전히 막 뭐 한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튼 거고, 예. 간만에 이제 피자가 먹고 싶어서. 네, 떡국이도 팔았습니다. 하여튼, 그, 누나 양치님은 오래 보셨네. 그죠? 그 아랍모자 할 때부터 봤다는 건. 다시 방송하시다. 그러니까 그거 고민 중이라고. 으따 이거 그냥 으따 똑같은 얘기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으따 들어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느냐. 으따 흉가 방송이네요. 아, 그러면 흉가 방송 할 테니까는 차비 좀 주면 안 될까? 차비 좀 할게. 팬가입도 6년 전. 감사합니다. 되게 오래됐네. 원래 닉네임 뭐야, 원래 닉네임이. 광진구청장님 봤고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